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3부 특수차 장원준 이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황사 때문에 아주 하늘이 뿌옇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황사기가 좀 있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하늘이 아주 청명합니다. 이런 날씨에 오늘 아주 스페셜한 그 살수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16톤이고요. 연식은 2008년식입니다. 네, 요즘 보기 드문 스텐 차가 들어와서 한번 간단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예, 트라고 2008년식이고요. 예, 보시면 앞모양 가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예쁜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틱이고 키로수가 한 4만 정도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예, 지금 거의 완성돼서 이제 구변까지 마치고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앞쪽 보시면 이렇게 살수 두 개의 살수구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빼놓은 상태고요. 차량 안에 있습니다. 앞쪽에 가운데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놨고요. 보시면 전면부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아마 차량이 제일 이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보시고 타이어 상태는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뭐 깨끗합니다. 네, 앞뒤 모두가 깨끗하고요. 보시면 네. 매연 배기가스 배기구 있고 탱크도 굉장히 큽니다. 프레임도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예, 차량을 실제 뭐 운행을 많이 안한 차라 예, 그래서 저희가 스텐을 작업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뒤쪽 타이어도 아주 좋고요. 예, 보시면 옆에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예, 제가 좀 떨어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그 균형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아주 꽉 차게 단축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예. 탱크 용량은 스텐으로 새로 만들었고요. 탱크 용량은 15,000 정도 됩니다. 15,000리터. 그리고 흙받이도 전부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아, 눈이 부시네요. 네. 예, 보시면 모터도 새로 다 장착했고요. 예, 스텐 파이프 다 장착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연결해서 따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네,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게 파이프까지 빼놨습니다. 예, 모두 뒤쪽 범퍼 쪽까지 스텐으로 다돼 있고요. 예, 뒤쪽 보시면 예, 자연 살수구입니다. 밑으로 하부 쪽으로 자연 살수구 빼놨고요. 예, 좌측부 운전석 부 보시면 여기도 아주 깨끗합니다. 뭐 탱크는 볼 것도 없고요. 새로 제작한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예, 보시면. 이렇게 스텐 파이프로 전부 장착해서 예, 녹이나 이런 거 없이 되어 있고 해청 양수기 장착했습니다. 밑에 쪽에 밑에는 해놨고요. 예, 벨트 3개 다 걸려 있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차량 뭐 4만 킬로 정도 뛴 거라 실질적으로 뭐 보시면 깨끗하고요. 2008년식이고 예, 운전석 내부 보시면. 운전석 내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전체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컨트롤러 달으려고 선 뽑아놨고요. 네, 이렇게 실제 보시면 네, 키로수 보시면 39,540km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차량 내부도 뭐 세차까지 끝낸 거라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 차량 지금 오늘 입고됐고요. 이 차량 혹시 그 지금 보시는 분은 사실 많은데. 혹시라도 뭐 인연이 되시면 또요 차량 예, 좋은 분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려보니까 예,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3부특수차 장원준 이사 찾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역시나 하늘 예, 깨끗합니다. 이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4톤, 25톤입니다. 예, 보시면 앞뒤 고압 살수 다 되고요. 탱크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기타 뭐 살수차에 관한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압률 박스도 있고요. 크레인도 여러 대 있습니다. 예, 살수차도 여러 대 있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